여기 단 한 명 뽑는 이라크 파병 보병의 지원에 군 생활을 마쳤고 연매출 55억의 회사의 대표 이사직을 맡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배우가 있습니다. 억소리 나는 기업의 대표이사라면 연기는 취미로 하겠네 라는 선입견을 가진 대중들을 자신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사로잡은 배우 손석구입니다. 그는 최근 나의 해방일지에서 말 한마디보다 많은 진심이 담긴 눈빛과 행동으로 시청자들을 납득시키는 구씨를 연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말버스 와. 감정이 읽히지 않는 표정, 도대체 무얼 바라보는지 애매한 눈빛으로 터덜터덜 걸어다니기만 하는 대로 풍기는 구씨만의 아우라가 그를 미치도록 신경쓰이게 만듭니다. 손석구는 맡은 배역마다 말투, 눈빛, 걸음걸이까지 작품 속 인물처럼 녹아들어 작품마다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습니다. 검사, 칼럼니스트, CF감독, 육군대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다양한 인물들을 제 것처럼 소화해낸 손석구의 필모그래피를 짚어봅시다. 60일 지정생존자, 청와대 비서실장 차영진, 엘리트와 양아치,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단어를 한 대 세운 남자, 대통령 비서실장 차영진입니다. 얼핏 보면 비열해 보이다가도 능숙하게 박무진 대행을 보필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진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행님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칼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서 맨손으로 싸우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 겁니다. 길은 두 가지겠죠? 피 흘리면서 죽거나 두 손 들고 죽거나. 청와대 식구들과의 케미도 그게 시청 포인트였는데요. 붙여놓기만 하면 자석의 N극과 N극처럼 서로를 밀어내던 김남욱 대변인과의 티키타카도, 광화문 치맥집을 궁금하게 만든 부속비서관 정수정과의 아슬아슬한 썸텐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칭찬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면 그러면 뭐 고백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마더, 자라지 못한 상처투성이 어른, 설악, 손석구를 국내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게 인식시킨 캐릭터, TVN 드라마 마더의 아동학대범 설악입니다. 극중 욕을 하거나 인상을 쓰는 법 없이 고요하고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설악. 울면 너 죽는 거야. 그 눈물 떨어지면 너 죽는 거야. 원작인 동명의 일본 드라마 마더에서와는 달리 더 많은 함의를 담아 만들어진 캐릭터 설악을 완벽하게 구현해내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운 괴물이었던 설악의 마지막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여운을 남긴 건 손석구 배우의 연기력 덕분이죠. 나도 착한 아이가 되고 싶었는데. 최고의 이혼. 없는 이유라도 만들어 면죄부를 주고 싶은 나쁜 남자 이장현. 요리보고 조리봐도 나쁜 놈이지만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마성의 남자 이장현. 한국 드라마판 캐릭터 중에 이만큼 똥차인 캐릭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유해한 남자인 이장현이 손석구의 연기를 만나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거듭났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인간이? 네! 손석구에 입덕했다면 꼭 봐야 할 드라마로 꼽히는 최고의 이혼 속 이장현을 만나본다면 손석구표 맛깔나는 연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걔 아버지가 되고 싶어. 멜로가 체질, 까칠하지만 따뜻한 츤데레 야감독 상수. 캐릭터의 임팩트는 분량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 여인을 구해줬습니다. 특별 출연이었지만 기가 막히게 치고 빠져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던 츤데레 야감독 상수가 그렇습니다. 같은 그림체에서 나오는 편안한 케미, 전여빈 배우와 만나 적은 분량에도 많은 드라마 팬들의 인생 커플 자리를 차지한 은정 상수. He's looking at you, kid. 아니면 포근해. 건조한 듯 따뜻한 명대사를 여러 번 남겼습니다. 포근해. 연애 빠진 로맨스. 손석구의 너드미가 궁금하다면 칼럼니스트 바구리. 손석구가 직접 뽑은 자신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 잡지사 칼럼니스트 바구리. 연애 칼럼을 쓰기 위해 데이팅 어플에 가입한 연애 호구 바구리는 실수는 잦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은 순수하고 무해한 남자입니다. 정가영 감독의 발칙하고 도발적인 대사들이 손석구 배우의 리듬감과 만나 매력적인 캐릭터로 거듭났습니다. 챙겨주고 이런 게 연애하면 좋지. 막상 하면 또 좋은데 그런 좀 공백기? 몸도 좀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건 모르겠어 나도 잘. 그럼 몰라. 잘 모르겠네. 5월 18일 개봉 예정인 범죄도시 2에서 악역으로 돌아올 손석구. 그가 연기할 인물은 장진의 뒤를 이어 마동석과 대립할 강혜성입니다. 넌 납치된 거야.
티저에 공개된 짧지만 임팩트 있는 그의 첫 대사 너 납치된 거야 한 줄만으로 네티즌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손석구만의 독보적인 리듬감과 아우라를 입은 역대급 빌런 강혜상이 기다려집니다. 차용진부터 바구리까지 배우 손석구의 필모그래피를 훑어봤는데요. 키노의 추천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